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국내 정유업체들이 정유 부문에 치우친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 부가가치가 높은 화학 부문으로 사업 다각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탈석유로 대표되는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김진구 기자입니다. S-OIL과 SK 등 울산 지역 정유업계가 상반기 실적만 갖고도 이미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거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여파로 원유 정제 마진이 치솟고 석유 제품 수출 단가도 1년 새20% 껑충 뛴 덕분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까지 울산 지역 석유 제품의 누적 수출액은 242억 달러로 1년 새95% 급증했고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포인트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석유 제품이 당장은 울산 수출을 견인하고 있지만 탈석유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조류. S-OIL은 세계 정유업계 사상 최대 규모인 무려 9조 원을 투자해 정유보다 부가가치가 더 높은 화학 제품 생산 설비를 확충하기로 해 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했습니다. 나프타 잔사류 등의 저부가가치의 원료를 고부가가치의 석유화학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함으로써 경쟁력 확보 및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SK에너지도 울산 공장에 2027년까지 5조 원을 들여 대대적인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세계 최대의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짓고 석유 생산 공정을 화학 공정으로 전환하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네,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맞아 지역 정유업계가 선제적인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투자를 통해 사업 전환을 가속화하면서 앞으로 울산의 수출입 구조와 더 나아가 산업 구조에도 큰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석유 수요는 줄고 장기적으로 화학 제품의 수요는 늘어날 것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전략이라는 분석입니다. 업황이 좋을 때 마련한 종잣돈으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선 정유사들의 과감한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